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이 레바논에서부터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 대신 하나님, 이 역사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모여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 확실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으로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옵고 진실로 인생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주의 계획하심 가운데에서 바르게 틀림이 없이 살아가며 마침내는 주의 약속하신 축복과 생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감사로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박수로서 영광 돌릴까요? 사람이 가장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지만 이것만큼은 절대로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애매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요 대답이 몇 개나 될 수 있지요. 알고 있지만 목사님이 왜 질문을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멍하니 있지 않고 조금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가장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있지만 아직도 또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게 있었던 생명조차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줄 수 없는 위험성이 있는 게 있는데요. 과연 이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한국의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도 보도되어지는 잔이윤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잔이윤은 미국의 유명 토크쇼 카슨쇼에서 활약을 했지요. 그래서 일약 유명한 유명세를 떨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잔이윤을 모르시는지요? 돈을 버느라 너무 바쁘셔서 잔이윤을 모르시는군요. 잔이윤을 모르십니까? 이 잔이윤은 미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잔이 윤을 초청하여서 정말 많은 개런티를 지불하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요. 정말 동양인으로서는 아시아 사람으로 가장 초창기에 미국에서 코미디언으로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바로 잔이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일본에 오기 전에 그때 잔이윤이 한국 방송에 나왔었기 때문에 몇 번인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가 지금은 82세가 되었고요.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에 입원한 상태인데요. 커다란 대저택, 그리고 많은 재산, 물론 많이 있지만 그것이 지금 누구의 손에 넘어갔는지도 모르는 상태랍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얻었던 명예, 그가 얻었던 재산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평생 손에 넣었던 그 막대한 재산들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조차도 그 재산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보건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면서 산다는 것은 사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으신지요? 지금 이 땅, 지구상에 73억이라 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먼저 66억 정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손에 넣고 이제 죽으면 끝이다. 80세, 90세, 100세까지 살면 장수했다. 이제는 죽어도 주위 사람들이 슬퍼하지도 않지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20세, 30세 더 빨리 20년, 30년 먼저 죽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아직 갈 나이가 아니었는데 젊었는데 갔다 이렇게 슬퍼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영적으로 치매에 걸린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또 사람으로 죽는다는 것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다가 죽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그저 단순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주 예수님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사람이 사람으로서도 죽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사실 최악의 저주입니다. 설령 이 땅에 이 세상에서는 왕의 위치에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재력을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죽는다면 그냥 그렇게 죽는다면 그것은 사람으로서 최악의 저주임을 멸망인 것입니다. 그것은 파멸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모두가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서 벌거벗은 몸으로 떠나지만 나 자신이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한 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기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고 발견해내고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떠나는 자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최고의 승리자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아멘 할 수밖에 없겠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잃어버린 그 정체성을 우리는 찾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저는 저 사람은 살아있지요. 잔이윤이라는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조차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족이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지만 그 생명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있으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가 영적인 치매 자, 잔이유는 스포츠도 잘하였고 태권도도 했던 사람이었고 60세가 지난 뒤에도 그 육신이요 예, 유연했습니다. 다리가 여기까지 찢어졌고요. 60세가 되었을 때에도 그렇게 유연한 몸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산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말았죠. 잃어버렸습니다. 치매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66억 이상의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치매에 걸려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인간인지 내가 인간이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와 같은 것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불쌍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분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셨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또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겨우 되기는 되었으나 아직도 방향, 감각이 전혀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저기를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또 영적으로는 치매에 걸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름뿐이지 겨우 치매를 벗어나긴 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모양뿐인 것이 되겠지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면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있을까까지 알고 그대로 살 수 있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때에 비로소 영적인 영원한 치매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는 크리스찬은 아직도 치매, 영적인 치매에 걸린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어떤 한순간에 저런 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찾아오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미리 알려주고 광고해주고 찾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도둑도 강도도 그런 짓을 안 하죠. 돌연 찾아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건대 1년에 처음 이 하루를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방랑자처럼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세상에 나가서 자신을 잃어버린 채 말도 안 되는 곳을 걸어다니며 방황하지 말고 새해의 첫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영원한 주 되시는 영원히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알림받고 또 이런 예배에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10만 행 줄게요 하면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직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라고 해도 반응이 미지근하시네요. 예배 끝난 후에 10만 행 드릴게요 하면 자던 사람까지 벌떡 일어나서 아멘하지 않을까요? 아멘하고 기운 없이 하지는 않겠지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무엇으로 유혹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할렐루야. 마음이 뜨겁지 않으니까 그냥 천천히 앉아서 금세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눈앞에 10만행이 왔다 갔다 하면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집중하지 않을까요? 아, 그 돈 10만행이 누구 손에 들어가나?
카네가 스키나노마 미안한 것도 하는 것도 나의 스키나나사요. 데모 돈을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문제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어떠한 것들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여러 많은 것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이외의 것들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순위를 바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건 좋습니다. 무엇을 하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 예수님께 대한 믿음 생활을 더 힘을 주어 열심히 뜨겁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눈감아 주시고 또 지워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의 계획의 일부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선언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영적인 치매에서 영원토록 해방되어져서 진실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으로 온전히 새기시고 깨달으셔서 앞으로의 내 인생 살면 산 만큼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어 천국에 쌓여지는 그와 같은 시간 될 수 있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교회 연합을 향해 선언해 주신 말씀은 길갈 시대가 앞으로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길갈로 올라가서 교회를 새롭게 하라. 이것이 교회 이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인가? 가나안의 일곱 부족을 앞으로 철저하게 부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최종적인 사령 본부를 두고 앞으로 최후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길갈 진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장소였지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자들과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싸움은 기다리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는 한 땅을 차지할 수 없죠. 아멘 되십니까? 약속되어진 것이 다만 아멘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결박하고 있는 그곳에부터 살고 있는 존재들과의 싸움이 먼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구약시대에는요 거기에 각 부족이 함께 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신약시대 때는요 악한 마귀의 공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결박하며 우리를 죄에서 넘어뜨리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었으나 신약시대가 되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싸움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 당시의 사령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가나안의 일곱 부족에 기거하고 가나안 일곱 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마치 낙원을 연상시키는 이 약속의 땅, 이 토지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들어가서 그것을 정작 자신들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전쟁, 어떠한 싸움이냐? 광야에 있었을 때에 미리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죠. 열두 부족 중에서 한 명씩 대표로 선출하여 열두 명을 그 가나안 땅에 정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는 열 부족을 대표하는 열 정탐꾼은 불평불만을 말하며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부족들은 모두가 다
커다란 거인들과 같다. 저들과 비교해보건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마치 메뚜기와 같다. 곤충 중에 한 마리 곤충 중에 한 마리처럼 미약한 존재일 뿐이다. 싸움에 대상도 되지 않는다. 거인과 곤충과의 싸움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싸움을 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의 생각으로 보고 듣고 결정하고 하는 열 부족의 그 정탐꾼들은 당연히 원망을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지요.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여러 많은 무기를 준비하라, 장만하라. 전쟁을 위하여서 여러 많은 무기들을 준비하라 하지 않으셨고요. 또한 병사들을 훈련시켜라 라는 것을 명령하지 않았지요. 다만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충성을 다해 지키자. 그리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야 한다. 두려워하지도 말며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며 나아간다면,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어느 곳에 어디를 가건 어느 부족 안에 가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상한 이야기일 수 있지요. 일곱 부족을 쳐부수라고 하지 않으셨죠? 자, 여러분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기를 만드세요 혹은 병사들을 훈련시키세요 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충성되이 지킬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서 어느 부족에게 가건 반드시 저들을 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것은 어떠한 의미이냐?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는 그와 같은 수단과 법칙을 그만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살게 되며 하나님으로서 사는 삶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믿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삶의 모든 방법을 다 버리고 사람으로서 사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꾀대로 삽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 성령으로 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와 이 땅의 여러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교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낱낱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버렸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교회도 개개인의 신자도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본래대로의 단순한 원칙을 토대로 한 믿음 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너희가 싸워라 하지 않으시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라. 선두에 서서 원수를 쳐부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거할 수 있도록 거듭난 거룩한 상태로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오직 구하며 나아가서 주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바로 당신이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법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여러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려고 하면 현실이요 먼저 눈에 들어오지요. 현실이 보입니다. 현실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지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약해지며 마음이 요동치고 그로 인해 주저하게 됩니다. 의심이 생겨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에게만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일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쫓아가지 못한 채 도중에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을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하면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인간적으로 또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승리에 바로 한 발짝만 가면 승리인데 그 승리에 이르기 한 발자국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싶으시지요? 승리하고자 원하신다면 실패하는 일을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라는 것을 모르면 승리의 방법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길갈 시대를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약 시대의 말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혼들을 추수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뒤에는 이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니까요.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일보 직전 주 예수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영혼의 추수를 본격적으로 행해야만 할 출발 지점이 바로 길갈인 것입니다. 그것이 2018년인 것입니다. 지금 저의 설교를 듣는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왔다면은 아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말입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도 말입니다. 2018년도부터 새롭게 영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때는 한때입니다. 절대로 한 세대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다만 주의 성령으로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준비하지 않으면 늦어버리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방법들은 제외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마지막 역사는 주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이 시점에서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그러나 그때가 되어서
뒤늦게 황급히 하려고 하여도 늦어버릴 겁니다. 지금 이때 준비하십시오. 무엇을? 마지막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시고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충성을 다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영혼들을 보내고 돌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제는 벌거벗은 몸으로 들림받기를. 벌거벗은 거라는 것은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순 순간에 여러분들의 육신만이 부활의 육신으로 변화되어 들림받고 천장이 있달지라도 천장을 뚫지 않아도 천장을 지나서 들림받는 부활의 육신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며 그 이후에는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모습을 한 달 전에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때를 위하여서 준비한 군사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여주셨고요. 앞으로 그와 같은 시대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영적인 길가를 상징하는 여기가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천 년이나 계속되어진 인류의 역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정말로 초자연적인 역사의 흐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극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극적인 순간 영적으로 일부에서 설교했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군사령관이 천사가 눈앞에 왔는지도 모르는 채 사는 사람과 혹은 여호수아처럼 한번 보면 천사인 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온 이 천사장이 여호수아의 눈에는 보였지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감각을 가지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호수아처럼 그것을 보고 본 것을 전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시대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감각이 틀려서 함께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함께 앉아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 전원이 모두 구원받는 또한 휴거에 들림받고 마지막 때에 함께 쓰임받는 그와 같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는 육적인 욕구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욕구를 먼저 생각하였죠. 신약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의 정욕이 강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의 틈을 노렸을 때 단 한 번에 그들은 쓰러졌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를 일으키고 주의 성령이 가장 뜨겁게 역사하셨던 그 초대교회 시대 때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지금까지 일찍이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가장 뜨겁게 일어났던 그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육의 정욕이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이제 늦은 비의 때가 스타트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시 한번 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건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다시 또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다시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말하지 않으면 아 지금은 축복의 시대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는데 당치도 않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사단의 강한 저항 또한 저항의 바람 또한 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지금보다도 더욱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뜨거우며 강하며 틀림이 없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과 더불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간 또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을 공략했을 때에 아이성은 가장 적은 성, 작은 성이었고 가장 적은 무리가 있었던 성이었지만 오히려 패배하였죠.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낙담하여서 울고 말았죠. 지도자까지도 울었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소수파였던 부족에게 처음부터 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간이 범하였던 죄 때문이었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앞으로 거룩한 장소로 거룩한 장소에 서기 위해서 거듭나서 주의 성령으로 내 영혼의 내면이 거듭나고 내 속성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성령의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무리 일어나도 그 사람들의 내면, 영혼의 상태를 열어보면 어제와 똑같고 옛날과 똑같고 육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는 결코 승리는, 구원은 어렵다는 것, 지난주 목요일날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다고요?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말로써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구원에 합당한 자들은 없고 오히려 태워버려야만 할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봤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토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역겨워서 구원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내면에 모두가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을 향한 정욕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땅을 바라보며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두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 믿는 자를 과연 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에 합당한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쫓아오신다면 정말로 복된 것이겠지만 만일 쫓아오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이제 전진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젠 누구를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몇십 년이고 몇십 년이고 지금까지 있었던 큰 대형 교회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셨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들에게 손을 떼신다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것을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영적인 흐름이요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 갈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이며 또 한 갈래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는 새로운 물결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희비가 교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희비 교차되어지는 순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람들은 기뻐 춤출 것이며 떨어지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부 제가 본 것, 들은 것을 전할 뿐입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전할 뿐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그와 같은 때가 되었습니다.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2017년 9월에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있는 배교에 대한 말씀이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구나, 배교라는 단어를 통해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드디어 왔구나, 이 배교의 때가. 정말로 이와 같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비교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서 이 땅에 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정말로 육의 생각을 벗고 오직 외치며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외치고 있었을 때에 모두가 그를
귀신 들린 자로 취급했죠. 귀신 들린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를 예언자로서 그의 음성을 듣고 주 예수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예언자가 외쳐도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의 흑암 속에서 방황할 뿐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와 같은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외쳐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음성을 듣고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하나님께서는 수억만을 구하고자 원하십니다. 아니, 그 이상을 구원하고자 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결과는 이 말씀들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한가입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시지만 그러나 결과는 듣는 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휴거 때에 들림받지 못하여도 7년 대환란 속에서 다시 한 번의 찬스가 있지만 그것은 정말 이제는 생명을 마귀에게 내놓는 육체를 생명을 마귀에게 기부할 정도의 마음가짐이 없으면 통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시대의 흐름이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빨리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인해 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구하면 구할수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간증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증거하시며 가르치시며 또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방법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예수님 안에 진리 안으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면 갈수록 보일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어떻게 살면 되느냐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만 이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 주의 성령은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먼저 응답을 그래 알았다 응답이 여기 있으니 받아가라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시느냐면은 먼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계획이며 방법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귀는 먼저 줍니다. 먼저 천하에 있는 것을 다 자기를 경배하며 먼저 죽여놓으라고 유혹합니다. 한 번에 주겠다. 이것은 사탄입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맞추어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음이 자라나도록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나중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물들지 않습니다. 아멘.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점점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지호처럼 우유만 먹을 수밖에 없는 아기에게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오늘부터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성전 이전은 길갈 시대의 진영을 사령 본부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곱 부족을 쳐 부수는 것이 그 다음 과제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면 한 만큼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면 한 만큼 천국의 면류관이 상급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시대와는 전혀 다른 극단적인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인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광야 시대는 가난한 자건 부자건 모두가 같았지요. 가진 자도 하루 식량이었고 가지지 못한 자도 하루 식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탱크를 탔건 관광을 버스를 탔건 대단한 차이가 없었죠. 그것은 만나 시대, 광야에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길갈 시대이기 때문에 길갈 시대는 일곱 부족을 무찔러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훈련이 되어진 자, 준비가 되어진 자는 낱낱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어지지 못한 자는 탈락하게 될 것입니다. 받게 될 분기도 상당한 차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시대, 그 시대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선두에 서서 마지막까지 달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 EMC 교회 연합이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것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가장 큰 축복을 가장 큰 높은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획하셨고 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실현되어지기 전에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훈련을 받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러나 앞으로 쓰임받게 될 이 땅의 마지막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은 긴 시간을 훈련받아왔지요. 열두 제자와는 그 훈련 기간이 틀립니다. 그것은 마지막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늦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어도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은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이 때에는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것이며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순간에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영적인 흐름이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 지금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그만두고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두시고 앞으로의 시대에 준비해 나아가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지 저는 참 기대가 되어집니다. 기대되어집니다. 할렐루야.